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싸늘합니다. 그죠? 12월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이놈들이 정말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감금시키고 탄핵시키고 그 못될 짓을 4년 9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을 믿었고 헌법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 들고 떠들던 놈들, 그래서 죄 없는 대통령 뒤에 윤석열이 옆에 지금 붙어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했습니다. 증거가 없이 45년을 구형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을 열자, 왜? 우리 국민의 명령이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통합의 문을 열어놓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지랄들을 하고 있더라고. 지랄들을.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제가 그랬죠. 이준석이 때문에 정권교체 물 건너간다. 왜? 제가 정치할 때 이준석이 알라 옆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도리도리 얼라하고 골목대장 알라하고 알라들끼리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체제가 침탈되고 역사가 뒤바뀌고 코로나 또 사회주의 경제 때문에 다 망했는데 너것들 지금 얼라들끼리 노는 것 때문에 국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아냐 이거야. 너네가 도대체 문재인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권력 휘두를 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야 된다고. 거짓 불법에 의해서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거짓 탄핵이라고 배신자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김무성하고 유성민하고 탄핵 7적 탄핵 5적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윤석열이 선대본부에 탄핵 5적 놈들이 몇 놈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또 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울화통이 터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이 5년간의 투쟁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감옥에 계시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이 보검을 해달라 그랬어요? 홍준표 보검을 하라 그랬습니까? 황교안이한테 우리 공화당이 뭘 해달라 그랬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용기만 가지라. 용기를 가지고 진실 정의의 투쟁에 참여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이보다는 덜 나쁜 놈인데 똑같이 나쁜 놈들은 맞아요. 문재인이가 빨갛습니까? 이재명이가 더 빨갛습니까? 이재명이가 더 빨간 놈이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이고 나라를 다 망쳐서 문재인 드러내야 되겠다. 문재인을 끄집어내야지 탄핵의 진실과 정의가 밝힐 수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5년간 쌓았는데 더 새빨간 놈이 정권 잡겠다고 나온 게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한테 정권을 줘서 되겠어요? 인재 영입 1호라고 불러드린 개인 사생활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은 불륜녀 아닙니까? 불륜녀. 그러면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조은진한테 갖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삶에 그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다가 자살해도 영웅되고 감옥가도 영웅되고 치매락해도 영웅되고 그런 정당이 어떻게 표를 달락하겠습니까? 가들은 왼쪽에 빨간 아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절차 과정 필요 없어요. 결과로 정권만 잡으면은 정권만 잡으면은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요즘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뒤집어요. 조국이도 뒤집고 원전 폐기도 뒤집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 이재명의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전부 다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쇼입니다. 쇼.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쇼.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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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망신 다 당하고 미국에는 생각도 없는데 종전선언한다고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 와 있는데 서원이 안보실장은 천진가가 양재쯔 만났어요. 그러면서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종전선언한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예요. 중국 저 포악한 놈들 옆에 미국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온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라! 한미동맹 강화하라! 종전선언 반대한다! 그들의 종전선언은 다른 거 아닙니다. 김일성이 가고자 했던 한반도의 적화 공작이란 말이에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다. 그런 개뿔 같은 정치적인 선언을 왜 합니까? 왜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문재인. 속지 말자 문재인. 속지 말자 이재명. 속지 말자 이재명. 옛날에 빨간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속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전작권 환수한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소리 좀 높여줘야 돼. 전작권 환수한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전작권 환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공정보기능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런 정보능력도 기술능력도 군사능력도 없는 자들이 전작권만 환수하면 된다. 전작권 환수하고 종전선언하고 김정은 왔다 갔다 하고 시진핑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바라는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구국의 우파들이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가짜 위장 보수들이 들고 나오니까 좌파들이 없었던 줄 알았던 자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빨간 놈들이 많은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동안에 지하에서 압력하고 지하에서 저끼리 하다가 오늘도 이석기를 석방하라 하는 파란 조끼 입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래도 저 비굴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는 가짜 위장 보수 배신 보수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들은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저 권선동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눈물 흘리던 권선동이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에 있단 말이야. 윤석열의 가장 오른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백보 양보합시다. 통합의 문은 누가 엽니까? 5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도에도 영하 25도에도 태극기를 놓지 않았던 우리 공화당이 문을 엽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의 우리 총장님 윤석열이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6개월 안에 민주당하고 여야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이혼집정부제 개헌을 하고 개헌에 헌법 전문에 넣은 5.18 정신을 자랑스럽게 넣을 겁니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 투쟁 200일을 통해서 빨간 광화문을 촛불의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서울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공화당은 창당 4년 4개월이 지나가지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에 욕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의 욕심도 없고 권력의 욕심도 없고 단지 있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던 그 신념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희망찬 미래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뛰쳐나갔던 떨거지들이 오늘 또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또 모인다 갑니다.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화당 욕하지 말고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더 사람을 모아서
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켜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요. 힘냅시다. 그런데 되게 춥네요. 여기 음악 됩니까? 행진하러 갈까요? 오늘 2부는 연설보다 문화행사로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사투를 벌리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을 위해서 여러 동지들께서 각자가 믿는 종교에 기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 새벽에 문자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군 되시는 남편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분 또한 코로나에서 이제 금방 회복은 덜 됐지만은 나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꿈에도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내면은 신랑분 부부는이 계신데 지금 20일 동안 진짜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한테 힘내셔야 된다고 아무튼 이겨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잘 사는 나라에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똘똘 뭉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행진도 멋있게, 당당하게 좌파 떨거지들이 보라고 멋있게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되셨습니까?